예전에 왜 제가 일할 해놓은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쌤박 파티 음식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보가 나한테 돌아온 거지. 공지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네이버 팬카페에는 올려놨는데 변동이 몇 가지 있어요. 스튜디오 이전과 스튜디오 이전 두 개가 생김. 김포 스튜디오, 서울 스튜디오 두 개로 아메바 분리. 김포 스튜디오는 옆동으로 이사를 함. 여기서 바뀌는 것들. 주방이 좌우 위치가 바뀜. 대칭이 돼, 이렇게 주방이. 기존 1호 라인에서 3호 라인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버너가 왼쪽으로 넘어감. 뭔지 알겠죠? 똑같은 구조인데 대칭이 된다. 좌우 반전을 하면 똑같겠네요. 반전 수식. 두 번째는 개인 방송을 거실에서 하는데 이사하면서 방음 부스를 만듦. 조명이 조금 개선돼서 이마가 빛나는 현상이 개선돼. 방음 부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 효율이 좋아짐. 사운드가 개선돼. 드럼을 칠 수 있음. 노래방을 할 수 있음.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전면 교체. 현재는 카메라 4대가 종류가 다 다름. 그래서 색깔이 다 다름. 같이 한 끼를 하면 나랑 게스트가 다르게 나왔던 이유. 카메라 4대가 다 달라가지고 화이트 톤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내 손 색깔이랑 정면 색깔이랑 게스트랑 다 달려. 요거를 다 통합을 하고 지금 캡처 카드 하나로 통합. 기존에는 4개의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 회선이 개똥 같았음. 오류가 자주 남. 이사하면서 8채널 캡처보드 하나로 8개까지 한 큐에 가능하게 됨. 요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 한 김포 스튜디오에서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기존의 리뷰 컨텐츠, 마트 뉴스 썰 컨텐츠, 스트리머 초대 컨텐츠. 일상 채널에 올릴 걸 찍겠다는 거죠. 그죠? 일상 채널에 올라가는 건 막 찍어도 돼. 근데 요리 채널에 올릴 건 컨텐츠 각이 좀 나와야 돼. 요리 채널 같이 한 끼는 각을 잡아야 돼. 왜냐고? 이렇게 안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근데 사실 같이 한 끼 접었어. 대신에 라이트 버전을 일상 채널에서 한다. 같이 한 끼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요. 자, 이제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한 끼가 생깁니다. 서울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 첫 번째, 요리 방송. 더빙이 들어간 요리 플러스 먹방. 앞으로 할 요리의 종류. 짝갈비, 소 통째로 바베큐, 북경오리, 통돼지 진흙구이. 대형 요리를 해서 잘 먹는 분들을 게스트로 모시고 먹여볼 예정.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요리 방송. 자, 두 번째, 같이 한 끼 시즌 3. 이코르 복식당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할 예정. 오전에 토크하면서 준비하고 오후에 장사하면서 복을 예정. 이렇게 됩니다. 경력 있는 신입 종료하면서 새로 나오는 녀석. 그 다음에 셰프 한 끼 시즌 2. 예전에는 양식 위주로 하는 컨텐츠였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 셰프님하고 다양한 요리를 하는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컨셉 대형 요리와 더빙. 같이 한 끼 시즌 3는 메인 컨셉 게스트와 함께 하는 요리 방송. 셰프 한 끼 시즌 2는 진짜 레시피 방송.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섭외와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2-1 경력 있는 신입 남은 것들. 맨야미코, 에디스 키친 김혜정, 권 셰프님. 경력 있는 신입 마지막 편. 배운 걸로 승우아빠 서울 스튜디오를 여는 편. 그래서 복식당이 탄생했다. 뭐 이런 스토리 라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식당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죠. 네 번째, 팝업 레스토랑 프로젝트. 이건 뭐냐? 중요합니다. 광고를 위한 컨텐츠다. 예시, 사세 치킨 팝업.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피드백 받는 스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현재 서울 스튜디오 난항. 제가 이제 알아본 건물에 경쟁자가 5명이 붙었거든요. 선택을 안 해줘.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찾아볼수록 오픈이 늦어짐. 사실 원래 오픈 계획은 8월 말이었어. 현재 진척도상 10월 말에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서울 스튜디오는 10월 말에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그때쯤 되면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보다 심하진 않겠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김포 스튜디오는 일상 채널과 편집 작업을 위한 공간이고요. 서울 스튜디오는 요리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할 순 없잖아요. 이제 승우도 이제 점점 클 텐데 그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는 촬영을 안 할 때는 레스토랑을 할 거임. 근데 승우 아빠는 없음. 메뉴는 승우 아빠 채널에서 나오는 걸로 함. 음식점은 안 하죠. 난 그냥 메뉴를 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오너도 내가 아님. 대표이사도 내가 아님. 샌드박스임. 투자를 샌드박스에서 했음. 이것 때문에 장기 계약이 묶였음.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은 거 팬미팅 다 여기에서 할 거예요. 팝업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음. 저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식음료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그림 있으니까 샌박이 투자하는 거예요. 항상 그 오프라인 이벤트를 할 때는 음식과 음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이제 음식을 이제 승우 아빠가 하는 거죠. 예전에 왜 제가 일할 해놓은 업보가 있지 않습니까? 샌박 파티 맛있어, 음식이 똑같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보가 나한테 돌아온 거지. 네가 해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뛰게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하려고 공간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또 있다. 승우 아빠 이상 채널의 미래. 1. 쇼츠 채널. 쇼츠 채널이 된 이유. 유튜브 쇼츠 알고리즘 베스트 배드. 농사 채널. 다라이 팜이 계속되고 있음. 깃불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중.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화 아들 채널. 출연자인 목승우님이 왜 안 하냐고 불만을 가짐. 편집 비용도 안 나와서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함. 일도 안 하면서 요구하는 것만 많음. 승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 끝.